자, 그러면 생파스텔 공장의 기계를 어떤 종류의 파스타 기계들인지 좀 살펴볼까요? 좀 전에 봤던 건 이건 욕기 만든 기계 보셨죠?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예, 가운데 보이죠? 뭔가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또르뜨니 기구예요. 또르뜨니 만드는 기계가 되겠고요. 옆에 거는 라비올리예요. 라비올리를 만든 기구인데요. 저 안에 보시면 원형, 타원형처럼 네모난 거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. 스탬프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거를 가로 끼워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라비올리 뜨리채가 되겠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거 어떤 거, 임파스타 뜨리채죠. 반죽기 해가지고 지금 모양을 잡아내고 있죠.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스폴리아 뜨리채. 이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 여러 번 돌려서 만들어낸 게 바로 스폴리아 트리치라고 하는 기계가 되죠. 그렇죠? 그리고 네, 이 지방에 여기 그 공장에서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. 앞에서 하는 것도 라비올리 기계인 것 같고요. 되게 간단한 소규모의 파스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폴리에 있는 작은 만한 공장인데요. 파스타 기계를 설명해드렸네요.